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따라주세요. nonetheless, nevertheless 문장의 초, first down 문장의 중간, 문장의 끝 이런 생생까지는 아예 필요 없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그렇게 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basketball 소위 말해 농구를 잘한다. 비그대 뭐뭐를 잘한다. nonetheless, nevertheless 똑같으면서 이렇게 이 뒤에 감어를 붙인다. 앞에 두 문장 연결할 때는 세마이콜란 붙이고 카모 붙이고 그 다음에 세마이콜란이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벗을 붙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뒤에부터 된다. 그는 키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를 잘한다. 자, 여러분이 저렇게 세상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난더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에 치중을 하기 바랍니다. 그 책은 발라레스, 발라레스가 이 부피가 두껍다 그런 말이야. 이번에 방대하다는 말. 부피가 두껍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있고 nonetheless 해야 된다. 왜냐? 이들은 접속사가 아니라 접촉 부사니까. 부사는 문장을 연결할 수 없다. 부사는 부수적인 말과 뜻이다. 그러면 부사 그러나 의미지만 꼭 다른 접속사를 써주고 나서 접속부사를 써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informative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엔터테이닝 즐거움을 제공해준다. She's not very pretty. 그녀는 별로 예쁘지 않다. 그러나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하면서 but, 벗은 접속사야. 등이 접속사. Boys and, but, or, yes, so, for, and, nor. 이것은 접속사. 이건 접속부사.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녀는 남자애들에게 매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인기 있다. 그녀는 별로 예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애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다. 문장 중간에 올 때는 좌우에 감을 붙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의를 모았다. 아까 말한 이 보수와 이 조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재검토하기로 동의하였다. 다음. 계속 내가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 뜻, still, even so, yet, but,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even so, yet, but, 욕밥 잘 보세요. but, still, but, even so, and yet도 가능하다. 자, still은 접속부사입니다. 접속부사 문장을 연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녀는 제식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끔씩 계란을 먹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속부사야. 문장을 연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침표 딱 찍어야 된다. 그 다음에 스틸 다음에 가문을 치고 두 문장을 연결해주려면 접속사 벗이 있어야 된다. 두 문장을 연결하니까 벗이 있어야 되겠지. 자, 그녀는 제시까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때때로 계란을 먹는다. 그녀는 loud and unfriendly. 그녀는 시끄럽고 다정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이분 쇼가 접속부사다. 접속 부사 두 문장 연결을 못해줘. 그러니까 마침표 찍고 카브를 붙여. 두 문장을 연결하면 세마이콜라 붙이든지 또 다른 접속사를 붙여주라. 접속사가 싫어? 그러면 세마이콜라. 세마이콜라 싫어? 그러면 접속사를 붙이고 이분서 사후에 카브를 붙여주라. 그녀는 다정하지 못했다. 시끄럽고 다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자, 예트를 보세요. 자, 예트는 지난번에 보이스 팬. 아니, 보이스맨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보이스맨, 잘 보세요. but, or, yet, so, for, and, nor. 이들은 접속사. 첫째 한다. but, or, yet, so, for, and, nor. 이들은 접속사. 이들은 접속, 부사가 아니라 접속사. 뒤에 문장이 온다. 두 문장을 연결해줍니다. 따라서, 여기는, 그는 기타를 매우 잘 친다. 하지만 그는 음악을 전혀 읽을 줄 모른다. 악보를 못 읽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접속사거든. 그렇기 때문에 좌우에 이렇게 좌우에 문장이 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시지. 이거 없어도 문장을 쓸 수가 있다. 문장으로 좌우에 접속사. 자, 다시. 좌우에 문장이 올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예스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등이 접속사. 앞에도 조동사. 뒤에도 조동사에게 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때는 접속사. 그 다음에 yet를 yet만 써도 되지만 and yet를 써도 됩니다. and yet 이렇게 같이 써도 된다. 이것은 그는 기타를 잘 연주하지만 그는 음악을 읽을 줄 모른다. 그런데 이 것은
벌선 역시 저출사 좌우에 동일하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예트나 벌시나 똑같아. 근데 예트 앞에 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예트나 벌시나 동의어로서 그러나 의미다. Nonetheless,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지만은, 아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있지만, 그들은 접속사가 아니라, 그래서 문장을 의미할 수 없다. 문제는, 다 의미가 그러나다. At the same time, all the same, just the same, despite that, in spite of t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두점 어떻게 보세요? 나는 그녀가 도리가 무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그녀를 좋아했다. 그러면, 이것은 접속 부사다.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 부사야. 그래, 두냐, 여기를 보다 주기 때문에 카운. 그러므로 다른 접속사가 있으면 이제 들어올 수가 있지. 나는 그녀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좋아했다.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야만 두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지. 모든 사람을 그걸 반대하였다. 고스트. 반대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였다. 멋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올드세임을 쓸 수가 있지. 멋이 있기 때문에 저스테인스임을 쓸 수가 있다. 그것은 성공치 못했다. 그것은 성공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실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부대비비 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여기 멋이 있으니까 올드세임 쓸 수가 있어. 멋이 있으니까. She was very rude to me. 그녀는 나에게 매우 무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드세임 나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접속사가 없을 때는 카메라 딱 찍고 다시 시작하라. 부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장 전체를 역적으로 부사로 연결해 주시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단어 보고 해보겠습니다. 키가 작은 short, big good, voluminous, informative, entertaining, popular, carry out, full review, Vegetarian, occasionally, loud, unfriendly, read music, oppose, could have failed,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Rude, give up. 다음 이야기. 자, 이제 여러분, 397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나풍. 출제 고민도 토익 과정입니다. 자, 이 토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형용사로서 이 대목을 잘 알아요. 형용사로서 enough는 충분한의 뜻으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며 이렇게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며 셀 수 없는 단수 명사나 이 셀 수 없는 단수 명사나 셀 수 있는 목수 명사를 수식하며 명사 앞에서 enough 대신에 th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명사 앞에 th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수준에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가끔 저런 걸 보면은 당황해가지고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자, 단수 명사, 복수 명사, enough 빼고 the를 쓰기도 합니다. 군대를 먹일 만큼 충분한 음식이 있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충분한 사과가 없다. 테스트를 마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휴가를 갈 만한 충분한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His company doesn't have the resources to do the job. 그 일을 할 만큼 충분한 자원이 없다. 그 회사는 이렇게 enough 대신에 the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예, 잘 알려지 않기 때문에 예, 잘 모릅니다. 일반 선생님이 잘 몰라. 일반 책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Oxford Advanced Knowledge Dictionary의 명사 뒤에 이렇게 명사 뒤에서 암명사를 꾸며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는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있으나 현대에는 구식 표현법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문법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영문법 학자들은 이런 것은 구식 소위 말하는 archaic 캐캐묵은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 그러나 가끔씩 이렇게 명사 뒤에서 명사 뒤에서 명사 뒤에서 암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여기는 시험에 나올 수 없다. 왜냐? 구식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음식이 있다. 이렇게 다섯 명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다섯 명이 머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또 그녀 그 뭐야 그녀를 믿을 만한 그런 바보였다. 믿을 만큼 바보였다. 그 다음에 그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만큼 남성답지 못했다. 다 이게 명사 앞에도 반사도 없어요. 이거 반사도 없어. 이런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하다. 또 출제 고민도 여기가 중요해. 출제 고민도가 내가 중요하다고 한 것만 여러분은 열심히 잘하면 돼.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옷들은 나에게 맞을 만큼 크다. 그러면 이게 big enough를 enough big으로 시험에는 나온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여기서 enough big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만큼 intelligent하다. 지적이다. 총명하다. 역시 enough가 intelligent 앞으로 아서는 절대 안 된다. I studied enough for the final examination. 나는 최종, 그러니까 기말고사죠. 기말고사를 위해서 충분히 공부했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You sing well enough to be a professional. Professional, 프로죠, 프로. 너는 프로가 될 만큼 노래를 잘한다. 역시 well enough 그래야지. Enough well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해. He didn't run fast enough to catch the thief. 그는 도둑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빨리 아주 빨리 달리지 못했다. Fast enough 그래야지. Enough fast 에서는 안 된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역시 다음 한 페이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더 여기도 시험에 나오더라고. 보면은 이 밑에 부분이 quite hardly, nearly, almost, just, 형용사, 형부, enough, 어순이다. 여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주 고난도여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자, 보세요. quite, hardly, nearly, almost, just, 형용사. 형용사는 부사, enough, 어순이 된다. 이렇게. 그는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quite 마찬가지. quite 형용사 이런거다. 날씨가 아주 따뜻하다. 마찬가지로 hardly 전체는 날씨가 전처럼 따뜻하지 않다. 그다지 따뜻하지 않다. hardly가 부정어죠. just enough 현재로서는 at present 현재로서는 there is just enough to feed them 그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They are all nearly young enough to be mistaken for students. Mistaken for me가 A를 B로 착각하는데 그들은 학생으로 착각받을 만큼 아주 어리다. 학생으로 오인받을 만큼 어리다. 그들 모두. 그러나 여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형부 뒤로 이렇게 뒤에 갔다. 언제나 형부사 부사 뒤로 간다는 걸 조심하고 명사에 대한 앞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명사 앞에 이라고 한다. quite hardly 형용사 enough 명사. enough 명사가 중요한 거야. enough 명사가 중요. enough 앞에 소위 말해 명사 앞에 이라고 한다. 그래서 that's a good enough answer. 그것은 아주 훌륭한 대답이다. that is a quite good enough answer. 그것은 아주 마찬가지로 아주. 보세요. 형용사 enough 명사. 형용사 enough 명사. 아주 좋은 대단. There is hardly enough room for everyone in this meeting. 이 모임에서 이 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이 회의실에 이 회의에는 이 모임에는 모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거의 없다. Hardly 혁명 다시 이 모임에는 모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 We have quite enough work to keep us busy until midnight. 우리는 자정까지
우리 자신을 바쁘게 유지해줄 만한 충분한 예.